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국영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산수 수학이었습니다. 국어 영어에서 그나마 따놓은 점수를 아주 자주 수학이 망쳐서 원하지 않는 점수 때문에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공식이지요. 공식을 얼마나 외우고 몸에 체득했느냐에 따라서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산수와 수학을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공식을 모르는데 무슨 숫자를 대입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겠습니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한 해 선배 중에 김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름이 김환이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전국 10등 안에 8등 이렇게 하던 선배입니다. 천재죠. 뭐 김환 이러면 전교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8등인데 무슨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환 선배가 모의고사나 시험을 볼 때에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하도 신기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환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손으로 끄적이면서 푸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 앉아서 눈으로 답만 OMR 카드에 다 적으면 그게 만점인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선생님도 수학 문제를 김환에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김환에게 물었어요. 그걸 물어본 걸 저희 교실에 와서 너희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환아, 너는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수학 문제를 그렇게 푸는데 만점이냐 하니까 이 김환이 전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시험지를 가만 보고 있으면 답이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얄미울 정도로 시험지를 가만 보고 있으면 답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그냥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국 8등 하는 거겠죠. 전국 8등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공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숫자를 갖다 놔도 그 공식 안에 탁탁 넣으니까 답이 금방금방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 이 공식만 잘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고 굉장히 견고해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식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수학 공식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시험 쳐보면요,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 50분 안에 그 50문제를 다 공식 아는 사람은 다 풀어냅니다. 근데 공식을 전혀 모르고 모든 문제를 새롭게 처음 보는 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은 50분을 줘도 1번 문제를 못 넘어갑니다. 누구는 50분 안에 50문제를 풀어내는데 누구는 50분 안에 1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공식을 얼마나 알고 대입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공식을 깨달아서 다 문제들을 이기고 해서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험을 흐트러 놓게 해서 누구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빨리 또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재정 문제, 아 내가 뭐 누구에게 10원 한 장 쓴 적이 없는데 11조 내라 그러니 마음에 시험이 턱 오네. 그러나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수학의 공식을 대입하듯이 믿음의 공식을 대입해서 넘어서게 되고 연단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멋지게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돌을 삼켜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군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되었는데도 1번 문제도 못 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인간관계 문제 하나를 못 넘어서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오늘은 이 사람한테 시험 받았으면 내일은 저 사람한테 모레는 저 사람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했다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응답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가서 또 그 사람한테 시험 받고 주여 하고 해결 받고 그 사람 10년 동안 한 사람을 못 넘어서 1번 문제에 갇혀가지고 1번 문제만 계속 끙끙대고 있는 사람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는 거 보고 주여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물리를 걸었으면 풍랑은 이겨낸 건데 베드로가 근데 나중에 물리에서 뭐 때문에 넘어져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처럼 풍랑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풍랑 이겨냈다가 그 다음에 또 풍랑 때문에 빠졌다가 풍랑 이겼다가 하는 것처럼 1번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식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쭉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총 다섯 개의 믿음의 공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맞닥뜨려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다섯 가지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못 넘어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전에 두 가지 공식은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더 더해서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이 공식 하나 생각나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굿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도 많이 배우시고 가정은 부유하고 또 IQ 검사를 해보니까 150이 넘어버리고 제일 쉬웠던 게 공부예요 이러고 뭐 제 인류 대학을 들어가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서로 오라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나는 뭐 남들은 어렵다 그러는데 쉽게 쉽게 나는 했는데 그걸 잘한다고 부장되고 임원되고 뭐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아버지 머리 그대로 받아가지고 과외도 안 시켰는데 아이비리그 들어가 버리고 모든 조건이 굿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이라고 해가지고 내 삶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굿이라고 하는 라이프에 갓이 빠져버리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제로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you're nothing. 아무걸 많이 가졌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잡았나 싶어서 다음날 눈 떠보면 내 손에서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에서 갓이 빠지면 우리는 지로의 인생이 되어버리지만 반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보니 부모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지. 집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물려받을 유산도 없지. 부모님이 못 배워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삼류학교를 가고 삼류대학을 겨우겨우 가는데 삼류대학교에 나오니 누가 취직을 시켜주기를 하나 시작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해서 내 평생에 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고 자식들을 낳았는데도 내 머리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아무리 이제 뭐 과외를 시켜도 오늘 배우고 내일 까먹고 오늘 배우고 내일 까먹는다 그랬다.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은 literally nothing이라도 그런 비루한 인생에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굿이 되는 거죠. 지로에 갓이 합쳐지니 굿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과 얼추 비슷한 삶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자체가 good life, 행복의 절정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에서 5를 더했다. 얼마죠? 얼마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제가 왜 냈겠습니까? 7이면 제가 왜 냈겠습니까, 여러분? 안 내고 말지. 그럼 3에서 1은 4죠. 그런 거 안 낸다니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2 플러스 5는? 아,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2 플러스 5는 답이 이겁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합치면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지라. 우리가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도, 아무리 가진 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밖에 안 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7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5천이 되고 2만이 되는 겁니다. 2 플러스 5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해가지고 7이라도 지켜야지 하고 살면, 7밖에 안 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 사정 아시면서 뭘 내놓으라 그래, 시간 없는 거 알면서 무슨 시간을 내라 그래, 돈 없는 거 아시면서 무슨 돈을 내라 그래, 내 재능 없는 줄 알면서 무슨 재능을 바치라고 그래 해서 잡으십시오. 7입니다 드리십시오. 5천입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을 이걸 대입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려고 할 때에,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탁 갑자기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야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에 퍼뜩 이 공식 생각하십시오. 2 플러스 5는 5천이다. 이 공식.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에도 가시 빠지면 지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라도 거기 하나님 찾아오시면 굿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 합쳐 일곱 개밖에 되지 않아도 주님 손에 내어놓으면 5천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공식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기는 믿음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제가 만든 공식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춰보세요. 1-1은 아까 같았으면 0 했을 텐데, 야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1-1은 뭘까요? 정답은 200입니다. 저것도 뭐지?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마찬가지로 1-0은 1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러나 죽으면, 1-1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 왜 200인가? 제가 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밀 한 톨이 땅에 떨어져서 수확해내는 밀이 200개라더군요. 그래서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1이지만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 죽으면 200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네 번째 믿음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알이 밀알인데,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주님 부르시는 생명을 주신 기간 동안 200개의 열매는 맺혀야 된다. 다른 말로 최소 여러분 200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도해야 되는 숫자 200명은 구령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200개는 맺고 가야 주님이 잘했다 하실 겁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는지, 아마 이 공식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밀알이 천 개가 모여 있으면 2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당 2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굉장히 근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인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이 쉽고 지금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아까 말은 애매모호하고 지금 말이 선명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워낙에 비참한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을 완곡한 표현으로 높이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을 쓰면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십자가에서 오늘 사형당한다 이 말로 알아들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 말은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 자신에게 대입하신 공식이고 그 공식이 예수님에게만 통한다면 공식이라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수학 공식이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미국에서는 안 통하면 그걸 공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식은 한국, 미국, 일본 어디다 갖다 놔도 통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공식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와서 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의 공식이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그 공식을 말씀하시고 더불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공식을 이렇게 대입하고 계시지요. 25절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loveless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덜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여 헌신의 제물로 내어놓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세미안교회 2부 예배에 앉아계신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통하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 기독교라는 종교는 희한한 종교가 틀림없습니다. 다들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세상에 죽으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살아야 사는 건데 기독교는 자꾸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는 세상에 자꾸 우리 주님은 네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생이 뭡니까? 내가 살려고 남 죽이는 그래야 겨우 사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주님은 네가 죽고 세상 좀 살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무모하게 뛰어드신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고 들어오셨습니까? 이걸 아시고 조직에 몸담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매불망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 등에 십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십자가지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 주셨고 오늘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왜 면류관을 안 주시고 십자가 주셨을까요? 가다가 인생 살다가 여러분의 사명은 땅을 만나거든 죽어도 좋은 땅 만나거든 나 내 일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게 그게 교사는 교실일 수가 있고 목자는 목장일 수도 있고 선교지일 수도 있고 저 홈리스 땅일 수도 있고 난민교회일 수도 있고 가봤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몰려올 때 거기에 십자가 딱 세우고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땅을 찾아서 거기에 십자가 꽂고 멋지게 죽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땅을 찾는 역설적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는 거지요. 죽어야 산다. 이 말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씩 살수록 이 공식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막 활기찬 가정, 막 들썩들썩한 어떤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막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 많은 사람이 사는 것 어디나 통하는 공식입니다. 어디든지 죽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다른 사람 살게 해줘요.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폭정을 행했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그렇게 못된 왕이면 와이프라도 잘 만나면 남자는 어지간해서는 와이프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폭군이라도 와이프 때문에 좀 수그러들 텐데 더 못된 여왕을 만났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북왕국은 흑암천지가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칼에 죽을까봐 모든 선지자로부터 사람들은 다 살려고 도망가 버렸네. 살려고 도망가니 더 죽게 생겼네. 그때 죽으려고 덤빈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죽으려고 덤비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땅을 고쳐주시잖아요. 한 나라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제일 키 큰 골리앗을 내니까 임금으로부터 군대에 창 들고 나갔던 사람이 다 살려고 도망가네. 살려면 죽는다니까요. 다 내가 살려고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는데 그 와중에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한 사람이 나가서 날 죽여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다윗이죠. 죽으려는 다윗 한 명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잖아요. 바사왕의 바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하만의 모든 그 괴략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법도 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고 덤비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어디가 되어도 한 사람만 죽겠다고 나서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단체 살려주시는 거예요. 장로교를 시작했던 저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죽겠다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면 그게 나라가 되면 나라가 살 것이고 가정이 되면 가정이 살 것이고 회사가 되면 회사가 살 것이고 교회가 되면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왜 가정이 매일 지옥 같은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데 자꾸 가정이 분란이 많은 가정 보면 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터죠. 그게 부부가 됐던 부모 자식이 됐던 부모와 자식과 부모가 되었던 고부간이 됐던 그게 무슨 관계가 되었던지 간에 가정에 한 사람만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시체하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 붙잡아놓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버리면 싸움 끝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십자가 지고 내가 죽으면요 싸움이 돼야 싸우지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둘 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제일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둘 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둘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최소한 싸움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잘 죽어도 한 사람만 십자가 지고 죽어도 가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속에서 올라오시죠. 목사님 몰라서 못하나요? 내가 죽어 저 인간이 변하면 내가 죽겠어요. 그러나 죽었는데 안 변하면은 나만 복장 터져 죽잖아요. 내가 한두 번 경험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고 죽으면 저 사람이 좀 변해야 되는데 더 날뛴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서 결국 손해는 내가 또 보고 한 번 죽고 두 번 복장 터져 죽고 세 번째 속 터져 죽어서 나는 못 죽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사실은 죽어봤냐면 안 죽었거든요. 죽으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날뛰니까 그럴 줄 알고 안 죽었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용하다가 저쪽에서 변화가 없으면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알아? 이러고 또 싸우잖아요.
못 죽어요, 불안해서. 죽으면 나만 손해볼까봐. 무슨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안 죽은 문제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네가 해봐 이러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사망 선고를 선포하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서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예수님도 못 믿어가지고 못 죽은 내가 예수님 안 나타나실까 봐 해결 안 해주실까 봐 기절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중학교 때 누님 형님은 다 고등학교 가버려요. 저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 일주일 내내 하는 부부싸움을 저 혼자 다 받아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약주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7일밖에 안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매일 뭐 자주 싸우신 건 아니시고 일주일에 7일 싸우셨어요. 정말 세계대전처럼 싸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새끼줄에 목매는 거 두 번이나 제가 새끼줄을 제가 직접 빼내면서 막 자꾸 울고 뒤에 논에 가서 또 농약 가지고 다시는 농약 병 던지면서 막 울면서 그날도 얼마나 싸우시는지 얼마나 싸우시는지 아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을 막 하니까 뭐 하도 열심히 싸우니까 못 봐. 그래도 잘 보고 미친 척 해야지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척을 했어요. 으악 하고 쓰러졌는데 아 그래도 얼마나 싸움에 집중하시는지 못 봐. 한참 누워있더니 이게 내가 뭐하나 싶어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절은 많이 해봤잖아요.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죽은 척도 하고 막 지는 척도 해보고 내 포기하는 척도 했지만 진짜 죽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조금 죽은 척 했는데 상대편이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팔 걷어붙이고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긁어놓잖아요. 이럴 줄 알고 안 죽는다고 내가 못 죽어 못 죽어 두 눈 감고 못 죽어. 주님도 사람도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등장하시는데 그걸 못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회사도요 직원 살려면 사장이 죽어야 되고요 사장 살려면 직원이 죽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에게 교회 장로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사무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푹 주저앉으면서 한숨 쉬면서 하소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번 달 헛장사 했어요 그러더래요. 그 어떻게 하는 게 헛장사입니까 장로님 하니까 글쎄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나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김동호 목사님 한 달 동안 일해서 그 많은 직원 월급 줬으면 그게 왜 헛장사입니까? 장로님 때문에 그 많은 직원이 한 달 굶어 죽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잘 살았지요. 5천 명분 혼자 먹으면 부자는 되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5천 명 먹이는 사람은 5천 명 먹이는 것 때문에 부자는 못 되어도 잘 사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지난 한 달 부자는 못 되어도 잘 살아오신 건 맞습니다. 참 그 얘기가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한 명이 죽으면 다 사는 것. 한 사람이 십자가 지면 여러 사람이 사는 이거는 나라에도 통하고 가정에도 통하고 회사에도 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은 200이라고 했으니까 200명 모이는 교회가 평안하려면 한 명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200명이 평안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는 5명만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0명 모이는 교회도 평안합니다. 20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만 작정하고 십자가 지고 그 순환과 다 그 모멸감을 받아내고 죽으면 교회는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10명이 다 살아있으면은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표현하니까 그게 마치 내가 뭐 자살하고 죽어야 되는 걸로 생각할까 봐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의 현실적인 표현은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져주는 것,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것. 그러면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그 강연 중에 하나가
조승우 작가가 한 강연의 내용, 그분이 펜싱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펜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펜싱은 15세기부터 스페인에서 시작되어진 귀족 스포츠입니다. 근데 펜싱을 이렇게 하면서 이 칼을 날카로운 칼 가지고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타다다다닥 탁 하면 찌른 사람도 찔렀는 줄 모른대요. 그 옆에 가운데 있던 감독 심판도 당연히 찌른 걸 모르죠. 이거 뭐 찔렀는지 스쳤는지 모르니까 유일하게 그 사람이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요. 맞은 사람. 맞은 사람만 안답니다. 찔린 사람만. 그래서 점수를 얻으려면 찔린 사람이 정직하게 투세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말을 해주면 나 찔렸다고 알려줘야 점수가 올라간답니다. 부정직해서 찔렸는데도 투세라고 안 하면 경기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투세라고 하는 말이 찔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찔렸다라는 말이더군요. 여러분 축구는 골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거의 유일하게 펜싱만 진 사람이 점수를 줘야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진 사람이 이 사람 점수 냈다고 해줘야 그 사람이 이긴답니다. 얼마나 멋진 스포츠입니까? 따라서 이긴 사람도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수 없는 것은 진 사람이 졌다고 말해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격차로 경기가 끝이 나도 펜싱은 항상 둘 다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참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져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두 손으로 투샤를 외칠 수 있다면 내가 졌습니다. 저 사람이 날 이겼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투쉐라고 아름답게 지는 법. 찌르는 법만 배우는 공격적 기독교가 아니라 잘 찔리면서도 저 사람에게 공로를 돌릴 줄 아는 그러한 남을 이긴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져준 것이 더 자랑이 되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져주는 사람 때문에 둘 다 이기게 되는 그런 멋진 스포츠 같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세상도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져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문제 많은 교회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교회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고 그런 가정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함석헌 선생이 쓴 시 중에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시가 있죠. 그 식구 중에 하나 나오는 절절한 대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탓덤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가 막히게 배가 꺼져가는데 구명조끼 하나밖에 없는데 친한 친구 둘이 있어. 그 구명조끼를 놓고 내가 먼저 입어 살려고 하는 그런 풍경이 당연할 텐데 그 싸움이 좀 특이해 보여. 땡기는 싸움이 아니라 미는 싸움이 그 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살아야 돼. 넌 저 자식도 있잖아. 너는 노모도 계시잖아. 네가 살아야 돼. 무슨 얘기하나. 자네가 살아야지.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구명조끼 서로 양보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교회 안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밥숟가락이 길대잖아요. 밥 떠서 자기 입에는 절대 못 넣어서 내 건 너한테 넣어주고 네 건 나한테 넣어주면 다 둘 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살려주는 곳 천국 같은 교회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야말로 내가 찔렀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찔렸다고 투세를 외치는 곳이 교회이고 진 사람이 곧 이기는 사람이 되는 곳, 서로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넘치는 곳, 지는 것이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졌다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두자로 교회라고 불러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예전에 한번 했던 예화인데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의미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못 들은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시골에 남자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머리가 똑똑하고 한 명은 좀 머리가 덜 똑똑했던 것 같아요. 구구단 가지고 싸웠다 그랬죠. 구구단 4, 7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7? 아, 이건 공식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답하세요. 그냥 아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4, 7이 28. 그래서 한 명은 4, 7이 2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4, 7이 27이지. 야,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에 둘이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쪽은 4, 7이 28이라고 우기고 한쪽은 4, 7이 27이지 무슨 소리 아냐고 우기는데 둘이가 친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할 수 없이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답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4 또 4, 7이는 몇입니까? 28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4, 7이 27이라고 우기니 복장 트져 죽겠나이다. 답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사또가 듣다가 4, 7, 27에게 네가 정녕 4, 7이 27이라고 했느냐 하니 그러옵니다 사또. 4, 7이는 2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4, 7이 28이라고 우기니 내가 죽겠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에 사또가 가만 듣다가 여봐라 4, 7, 2, 27은 지금 당장 풀어주고 4, 7, 2, 28 이놈의 권장을 매우 쳐라. 생각지도 못했던 4, 7, 2, 28이 권장을 맞으면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또 억울합니다요. 4, 7, 2, 28이지 않습니까? 혀를 껄껄 차던 사또가 야, 4, 7, 2, 28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4, 7이 27하고 싸운 네가 더 나쁘다. 그놈은 멍청하지만 너는 나쁜 놈이다. 어떻게 싸울 게 없어 4, 7이 27하고 싸우냐. 여봐라 저놈을 더욱 쳐라. 여러분 왜 이기려고 하냐는 거죠. 마음 한번 바꾸면 져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 또 4, 7, 27 한다 이 생각만 하면 뭘 자존심 상할 게 있습니까? 4, 7, 28은 4, 7, 27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빼고 이 세상 사람은 다 4, 7, 27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못 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 앞에서 잘난 척해도 저 봐라 4, 7, 27 오늘도 또 지가 제일 잘난 줄 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못 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뭐 하나님 앞에 4, 7, 28 했던 인생입니까? 부족하기로 치면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핏대를 세우고 4, 7, 27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언제 한번 28이지 한 적 없잖아요.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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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그럼 27이지 하고 지금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주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뭐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십시오. 지는 게 이긴 겁니다. 왜 지을 수 있는 마음의 품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다 사실이 27을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실 27이구나. 그리고 지는 것을 진짜 지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지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고 이기시는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린 믿음의 공식을 한번 다시 기억하십시오. 1-1은 얼마라고요? 200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20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고 자기의 리더십이 심히 흔들리면서 결정적으로 월터루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기가 자기 옆에 있었던 참모인 버틀러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 나폴레옹과 로마를 다스린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제국은 지금 다 멸망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군사 하나 없이 세상을 점령했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건재하며 그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칼 들고 휘둔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기시려고 자존심 상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여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뺨을 치면 뺨을 맞으면서도 저주다 저주다 못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 중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종보다 더 못한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낮아질래야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그 낮아지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건 이기려고 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는데 나폴레옹의 마지막 탄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패배하였는데 그는 승리하였고 나의 제국은 사라졌는데 그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다고. 죽어야 사는 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다섯 번째 공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1은 얼마라고 했죠? 200인데요. 이제 진짜 공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은 Jesus. 나에게서 나를 빼고 나면 200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에게서 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삶을 사실래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그 삶을 사실래요? 초등학교고 안 들어간 애들도 어느 게 더 나은지 알 겁니다.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어서 늘 기죽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 밥 많이 먹고 살집 키워가지고 머리 깍두기처럼 깎고 졸업 때쯤에 껌 씹는 법, 침 뱉는 법, 다리 떠는 법 배워가지고 동네 양아치 조직폭력배 들어가서 90도로 형님하고 인사만 해도 형님이 받아줘가지고 그 백 믿고 너 오늘 울산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다리 좀 떨면서 삥 뜯는 거 네가 다 가져라. 그 형님 백 믿고 아무것도 없는 애도 깍두기 차림으로 까만 옷 입고 목티 입고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사는데 아무리 영어로 태어난 비루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나의 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이 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안 죽을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서 나를 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나타난 기적을 이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기가 막힌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네가 죽으면 내가 너 안에 살아서 내가 이기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나를 달고 여러분 삶의 온통 예수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박수 나온 김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봅니다. 모든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느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굿 라이프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빼버린 인생은 제로의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 내 삶을 태어나고 보니 원치 않은 곳에 태어나 원치 않은 삶만 살다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살다 죽나 싶었는데 어느 날 문득 주님 찾아오셔서 영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만족한 굿 라이프가 되게 하신 주님 돌아보니 나에게 손에 쥐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어도 내가 움켜쥐면 일곱 개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드리니 오천이 되며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쳐 볼수록 내가 더 죽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죽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죽고 회사에서 내가 먼저 죽고 한나라도 내가 먼저 죽을 때에 그곳에서 200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백이 되고 나의 권능이 되시는 그 예수만 보이는 인생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모든 일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면 만 가지가 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평생 내 육신이 사라질 때는 내 남아있는 정신이 찬양할 것이고 내 정신이 쓰러져 갈 때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수많은 이유,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만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여러분 제가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이 찬양 때문에 정말 제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키고 멈추었던 찬양이 회복되고 불평거리 망가지가 찬양의 망가지 이유로 바뀌어지며 내 육체가 쓰러져가도 내 영혼까지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기가 막힌 이 찬송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
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찬양으로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노래해야 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 저녁에 다시 찬양합니다. 저녁이 올 때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도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하기를 도리하시는 주님의 사랑 넘치네. 그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몇 가지라고요?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몇 가지라고요?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다시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인도하고 나의 마칠 때 그 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손을 들고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 하나님,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새 노래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감사로, 내 영혼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송축하며 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이부 식구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 가지 찬양의 요 되신 그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높임을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